함대다. 보아라. 죽음의 함대가 아몬의 명령에 따라 구역 안의 모든 생명체를 없애려 한다. 그렇다면 서둘러야 한다. 결전 의식을 통한 잔탈. 라크시르는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의식이 받아들여지려면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린 지금 적진 상공에서 적 주력 함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준비라니. 나는 말라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동족들을 내 지배하에 둘 것이다. 넌 날 돕고 그 대신 난 탈다림을 이 분쟁에서 빠지게 해주는 게 바로 우리의 거래였다. 그러려면 전통에 따라 의식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 거래가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는군. 내가 말라시의 길이 틀렸음을 증명하겠다. 탈다림에는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바로 나 같은. 변화는 오로지 고통과 피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탈다림에는 우리가 슬레인에 있는 동안 아무도 테라진의 손을 안 댔으면 좋겠군. 테라진은 정말 끊기 어려운 물질이다. 난 탈다림은 아몬의 동맹이 아닌 우리의 동맹으로 돌려놓겠다. 알라라크의 동족들이 알라라크처럼 음산하다면 이번 동맹은 아주 흥미로운 결합이 되겠군. 우리가 슬레인에 있는 동안 아무도 테라진의 손 많은 탈다림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합니다. 전 동족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알라라크라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그가 거슬립니다. 은하계의 수많은 행성 중에서 왜 하필 슬레인을 고향으로 삼았을까요? 이 알라라크라는 자는 탈다림 대다수가 자신의 운명을 보지 못하는 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알라라크가 못 믿어 보이긴 하나 속임수를 쓸 정도로 치밀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몬은 프로토스의 생명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라라크가 못 믿어 보이긴... 아, 신관이시여. 태양에게 잘 오셨습니다. 난 알라라크의 승리를 바랄 수 없는... 그렇다면 알라라크의 패배를 바랄 수도 없고 이 탈다림들에게 이상한 관습이 있고 알라라크가 실패하면 그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냥 몸에서 그런 이 탈다림들에게 이상한 관습이 있고 알라라크가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 않길 바라지만 이상하게도 피닉스님은 알라라크가 일을 벌이길 바라시는 눈치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테라진이 위험하다고요. 썬드롭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어두운 금속을 선호하는 탈다림의 성향은 참 특이합니다. 알라라크가 슬레인에서 발산되는 공허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혼종? 과연 저 아래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만 해도 오싹합니다. 종추석이 아래의 공허에너지에 공명하고 있습니다. 더 조사해봐야겠습니다, 신관이시여. 종추석이 아래의 공허에너지에 공명하고 있습니다. 라크시르 도전을 시작하려면 옛 법도에 따라 준비를 마쳐야 한다. 전사들을 준비시켜라. 말라시가 분명히 방해하려 할 것이다.